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베트남에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대화의 기회를 가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 도중에 우리나라도 베트남처럼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상당수 한국 젊은이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 즉 베트남의 현지와 과거를 대충 훑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젊은이들의 끓어오르는 혈기와 궁합이 잘 맞아떨어질 정도로 미래를 향해 숨가쁘게 다람박질 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몰려드는 무수한 외국 방문객, 환전소 앞에 몰려드는 무수한 인파가 그렇습니다. 원래 베트남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의식주 걱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스한 기온이라 먹을 것도 풍부하고 주택이 없어도 야자나무 아래서 뒹굴댈 수 있으며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고도 지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본 영상은 베트남을 직접 방문해서 반년 동안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가장 눈에 자주 띄는 광경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외국인들의 인파였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방문객의 대부분은 순수 관광과 비즈니스 관광이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순수 관광객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첫째는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과거 미국 진출 이전에 베트남을 지배했던 프랑스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옛 추억의 자취를 찾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유형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여행의 이유를 우드로 설문조사해봤습니다. 대부분이 물가가 싸다, 사람들이 친근감이 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로 이 두 가지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방문객 중 상당수는 유흥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마사지와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마사지는 값도 싸고 질도 좋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4, 5천 원에 반시간 정도였으며 사력을 다하는 서비스 전문 마사지였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여성들 훈련을 제대로 시킨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군에는 고위 장성을 위한 성접대 여군들이 따로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 마사지 조심해야 합니다. 장사의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사지 도중에 은근슬쩍 고추 마사지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바람에 어찌 이런 한국말까지 알고 있을까 놀라워하는 사이에 벌써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암튼 한국 남성들의 베트남행 유흥 인파의 규모가 상당함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은 비싸서 라고 중얼. 다음은 비즈니스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한국분들은 베트남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라는 말을 마치 불문율처럼 되뇌었습니다. 뇌물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성공은 뇌물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코카콜라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덕목은 법치주의고 국민들에게는 준법 정신인데 뇌물을 먹였을까 먹였으면 얼마를 어떤 기술로 궁금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기회의 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정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뇌물을 긁어 모으는 조직이며 수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공식 명칭은 아직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공화국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다수의 한국 청년들이 간과하고 있는 베트남의 과거를 돌이켜보도록 하죠. 현재 베트남은 1975년 공산적화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공산적화 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사실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충 짐작할 뿐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사형, 감금, 망명 등등에 이어서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통일이 되면 남조선 2천만 명 숙청,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죠.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진출하려는 분들의 사기를 얻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화가 되어도 통일만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